이 동네는 처음 가는 곳이에요. 가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 길이 좁아요. 중앙선도 없어요. 맞은편 차들 쪼르르 오죠. 자, 여기에서 아이코 다시. 여기 정선도 없어요. 정선도 쭉 가는데 갑자기 쾅 이 사고 어떻습니까? 아니 저기가 정선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좀 피해 갈 텐데. 근데 맞은편에 오는 차들 때문에 그 차 나오는 게 전혀 안 보였고요. 여기서 쭉 가는 순간 이렇게 나오면은 완전 처음 가본 길이었어요. 100대 빵이다.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2%는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절대 보험사에서는 만 7대 3 얘기하겠죠? 직진대 좌회전 하면서. 저도 100대 빵 의견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코 앞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회전 금지. 이 좌회전 금지. 아, 이 좌회전 금지가 어디서 좌회전 금지일까요? 여기가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요. 여기 골목이 있으려고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럼 이 좌회전 금지가 여기서 좌회전 금지예요? 아니면 저 다음에서 좌회전 금지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초행길이고 정시선도 없어서 왼쪽에 골목이 있으려고 예상을 못했기에 백대빵이 오라 보입니다. 근데 바닥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네요. 아, 그 글씨를 보고 혹시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좌회전 금지는 바로 이곳이 아니고 조금 더 가서 좌회전하지 말라는 예고로도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 투표 결과 여러분들의 98%는 백대빵, 2%는 백대빵 아니다. 이런 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분심이 거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곧바로 소송 가십시오. 상대편 보험사가 서면으로 동의 안 해주면 분심이 거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분심이 결과 보시고 백대빵 아니면 법원에 가보십시오. 저 좌회전 금지. 저 좌회전 금지가 아 옆에 골목이라도 있어야지. 골목인지 아닌지 안 보이잖아요. 좁아 보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나중에 소송 가게 되면 이걸 주장하세요. 요 건물과 요 건물 사이. 비슷하잖아요. 요 건물과 요 건물 사이. 또 요 건물과 요 건물 사이 다다다 붙어있는 걸 보여요. 거기서 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 못하죠. 저 좌회전 금지. 저 좌회전 금지. 여기서 좌회전 금지인지 다음에 좌회전 금지인지. 저럴 때는요. 이곳이 교차로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앙선이 없더라도 정선을 그려줘야 돼요. 중앙선 없어도 이렇게 정선 그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선만 있으면 아 여기가 교차로인 것보다 조심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의 98% 마찬가지로 100대 빵 의견입니다.